자, 이번엔 여섯 번째 퍼즐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다른 경우에 어떤 주변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낮 동안에 나는 내가 나이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실제로는 데이나이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말 듣고 나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I'm happy that he made this statement. 왜냐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해서 나는 기뻤다 이 말이에요. 왜냐니까 나는 그의 타입과 그리고 지금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What is the solution?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타입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장에 있는 이 퀴즈와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필자입니다. 필자는 데디아라고 하는 가정을 기재에 깔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니까 이 대화 중에 데이에서 나이트로 바뀌거나 나이트에서 데이로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 중에 밤에서 낮으로 바뀌거나 낮이 밤으로 바뀌거나 밤이 낮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이러한 말로부터 필자가 어떻게 이 사람이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이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Come on, weatherman, give us a safe forecast, snowy white. Can't you hear the prayers of every childlike heart tonight? 이 문제도 그렇게 보기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게 만약에 참이라면은 하는 건데, 요게 참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문장도 이것도 맞겠죠? 데이나이트라고 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데이나이트가 맞다면은 낮 시간에 나이트라고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데이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낮 시간에는 분명히 데이 나이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 나이트인 사람이 이렇게 틀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밤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데이 나이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 이거 and 상대방 이 말한 사람은 day night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자기가 night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그 사람이 데이 나이트라고 하더라도 데이 동안에는 자기가 데이 나이트라고 얘기할 거고 그죠? 그 사람이 나이트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낮 시간에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데이 나이트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데이라고 하는 낮 시간에 스스로를 나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이 나이트든 나이트든 그죠? 이게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뒤에 오는 이 말도 거짓말일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있죠. 이게 거짓말이니까 따라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데이 나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데이 나이트가 아니고 데이 나이트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이트잖아요. 그리고 나이트가 거짓말을 하는 시점 언제죠? 낮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점은 데이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트 나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